뒤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우정의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너블리즈 무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저쪽에 있는 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자, 너블리즈 여러분, 우리 형석 국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너블리즈입니다. 아, 우리 러블리즈 멤버들 혹시 홍천에 와보셨나요? 저희가 홍천은 처음 온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홍천 와봤더니 좀 어때요? 홍천 느낌? 공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하늘도 네. 좋고 다 좋네요, 너무. 네, 그렇군요. 홍천 하면 뭐 혹시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홍천의 찰옥수수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야, 우리 러블리즈도 홍천의 찰옥수수가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군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 드셔보신 분? 예? 홍천 홍천 거는 안 먹어봤어요. 네, 그냥 강원도 찰옥수수는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홍천 찰옥수수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홍천은 겨울 축제 또 뭐 축제가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혹시 홍천 축제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시면? 저요. 아, 그래요? 홍천강 꽁꽁축제라고 맞아요. 그 우리 겨울축제 대명사죠. 홍천강 꽁꽁축제. 이제 홍천강 인삼송어 꽁꽁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회주하시는 분? 저요. 송어 회주하시는 분? 저요. 그러면 인삼 송어 드셔보신 분? 아, 저기 계시네요. 먹고 싶어요. 인삼 송어 사주실 분? 난리가 납니다. 사주세요. 뭐 건강을 생각할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와서 우리 홍천에 와서 인삼 송어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일찍부터 참여해주신 우리 아저씨 팬들 어디 계시던데. 어디 팬 여러분. 저분들도 우리 올겨울에 러블리즈 좀 따라다니려면 꼭 여기 오셔서 인삼송어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2018 동계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러블리즈 이 특별한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 기분 어떠실까요? 동계올림픽 100일 앞둔 기념 이벤트로 8시 18분에 다 같이 불을 끄고 네. 촛불을 켜는 이벤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러블리즈도 그 시각에 휴대폰 이제 이 불빛으로 이렇게 같이 이벤트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우리가 2018 그래서 굳이 숫자로 말하자면 20시 18분인데 8시 18분이 되겠네요. 그 시간에 러블리즈도 같이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외모만큼이나 멋진 대답이고 앞으로 100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하는 러블리즈의 응원 메시지 어느 분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좋아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과 함께 러블리즈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들과 같이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무대도 우리 러블리즈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어떤 깜찍하고 예쁜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로 안녕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러블리즈의 안녕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러블리즈가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가사를 다 따라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놀랐어요. 짱짱! 그러면 마지막 곡도 다 같이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시작! 너는 내맘 모르지 와!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여러분 이거 실화냐? 알고 계셨어요? 여기 또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되게 많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마지막 그 아츄 들려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아츄 들려.